안녕하세요, 유진쌤입니다. 오늘은 예쁜 똥머리를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첫 영상으로 올렸던 게 높은 똥머리였었거든요. 그 다음에 낮은 똥머리도 했었는데 보편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똥머리를 가져왔어요. 머리 기신 분들은 특히나 더 아시겠지만 똥머리나 묶음머리를 하면 정수리가 금방 납작해지잖아요. 그러면 똥을 버닐 아무리 높게 묶어놨어도 번은 점점 내려가고 위에는 납작해져서 스타일이 죽어버리잖아요. 그 부분까지 보완한 방법이에요. 먼저 준비물은 일반 꼬무줄. 이 일반 꼬무줄에 중핀, 너무 얇은 핀 말고 너무 큰 대핀 말고 중간 사이즈로 고정력을 좀 높여서 나온 핀이 있거든요. 실핀을 벌려서 사이에 쏙 넣어서 먼저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 뽕 살릴 스프레이, 백업늘 빗, 이따가 번 고정할, 전 머리숱이 많고 무거우니까 요 대핀. 일반적인 모량이시거나 머리카락이 얇으신 분들은 요 중핀 준비하시면 되고, 저처럼 길고 무거우신 분들은 제일 고정력 짱짱한 대핀 쓰시면 돼요. 아, 먼저 똥머리나 묶음머리를 할 때는, 번헤어를 할 때는 너무 생머리보다는 웨이브가 있는 상태의 머리로 하시는 게 자연스럽고 예뻐요. 이 번이 말렸을 때 머리카락들 삐져나오는 게 일자로 쭉쭉 뻗어버리면 굉장히 안 이쁘거든요. 웨이브 머리이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저처럼 생머리이신 분들은 꼭 웨이브를 넣고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대충이라도 하세요. 끝머리 C컬이라도. 먼저 요 꼭대기 머리는 뺄게요. 요 얼굴까지 떨어지는 요 머리들은 빼고 뒷머리만, 이 정수리 꼭대기 머리부터 귀까지 빼고 먼저 묶을게요. 내가 똥머리를 어디다 할 거냐에 따라서 묶는 지점은 바꿔주시면 되는데, 똥을 보이게 높게 하실 거면 처음 묶는 머리도 높게 하시면 되고, 저는 적당히 제일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귀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묶을게요. 이 머리를 아까 미리 준비해 놨던 이걸로 묶을 거예요. 검지손가락에 걸어주세요. 아야. 걸고 이 핀을 돌려주세요. 돌려주고 핀을 벌려서 아까 가지고 있던 검지손가락에 있던 고무줄을 요 고무줄 사이로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핀은 이렇게 벌어진 채로 뒤집어서 쏙 이렇게 핀을 숨겨주세요. 위에 일부 머리를 잡고 당겨주세요. 조금 더 밀착되게. 얼굴이 작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저처럼 얼굴이 약간 넓으신 분들은 옆에 볼륨도 적당히 있어야 되거든요. 옆에가 납작하면 얼굴이 너무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들도 볼륨을 살릴 거예요. 살리면서 자연스럽게 올릴 거거든요. 아까 빼놓은 머리들 가지고 와서 한 3cm 정도, 요 정도 폭으로 머리를 잡으시고 앞쪽으로 미신 후에 뿌리에 스프레이를 뿌려주고 이렇게 위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뿌리 쪽을 조금 여러 번 반원 그려주시면 이렇게 뽕이 올라와요. 이렇게 앞에까지 올게요. 본인의 기호에 따라 몽땅 올리셔도 되고, 저는 클라요. 저처럼 내리시고 적당히 올리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뽕을 한 3단 정도 넣을게요.
꽃무는 머리카락을 잡아줄 때 너무 들어서 하지 마시고 약간 앞쪽으로. 제일 마지막에 올라갈 머리는 빗을 몽땅 넣고 하면 안 되고 훑어주는 거예요. 살살. 그럼 이렇게 살아요. 멍 살았죠? 저는 이 옆머리들도 살릴 거라 그랬잖아요. 얘네 머리카락들이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여기는 세로로. 이거는 선택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저는 할 거예요. 얼굴 작아 보이게. 얘도 뿌리고 옆에도 세로로. 빗도 약간 세로여야겠죠? 뿌리까지 두고 옆에는 과하진 않게 할게요. 뿌리에 스프레이 뿌려주고. 비교되는 거 보이세요? 옆에도. 세로로 두 개를 나눴잖아요. 안쪽 머리는 조금 많이 넣고, 요 얼굴 쪽 머리는 가볍게 살짝만. 빗이 뒤에 건좀 깊이 들어가서 긁는다 치면 얼굴 쪽은 살살. 오, 많이 살았죠? 이 상태에서 이 머리들을 올려야죠? 살살. 이때 묶을 때는 그냥 깔끔하게 빗질만 하시고 일단 묶으세요. 묶고 나서 볼륨 다시 잡아주면 돼요. 노란색 고무줄로 묶을게요. 대충 묶고 이 상태에서 볼륨을 잡아주는 거예요. 꼬집꼬집. 옆에도 꼬집꼬집. 자, 이렇게 볼륨을 살렸으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위에 머리를 잡아서 좀 당겨서 밀착시켜 주시고, 이렇게 해놓으셨으면 머리숱이 좀 적으신 분들은 세가닥닦기로 볼륨감을 만들어 주시길 추천하고, 저처럼 축이 많고 머리숱이 많은 분들은 두 가닥으로 꽈배기를 해주세요. 그게 더 고정력도 좋고 깔끔하거든요. 두 개를 베베베베 먼저 꼬아놓고 트위스트. 축이 많으니까 삐져나온 머리들 있지만 괜찮아요. 이 머리를 동그랗게 감아주고 다시 묶어주세요. 묶었으면 이 머리들이 덜렁거리잖아요. 덜렁거리지 않게 펼쳐서 잘 고정을 할게요. 보이세요? 한쪽은 길고 한쪽이 짧잖아요. 긴 쪽이 두피로 들어가야 돼요. 두피 쪽, 바깥쪽. 이긴 애가 두피 쪽 머리를 가지고 돌려서 이렇게 꽂을 거예요. 핀은 긴게 바깥쪽, 짧은 게 안쪽으로 가게. 번의 일부를 잡고 뒤집어서 두피 안쪽에 안착. 밑에는 그냥 올라가도 돼요. 짧은 게 위에, 긴게 두피에 들어가게 안착. 끝이에요.
정수리가 너무 죽었어요. 다시 꼬집꼬집. 이렇게 정수리 살려주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버니 위에 있으면 조금 더 발랄한 캐주얼한 느낌이 나시는 거고, 저처럼 버니 중앙에 있으면 돌잔치나 결혼식 아니면 격식 있는 자리에 어울리는 적당한 업스타일로 응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처럼 사이드뱅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드라이해서 연결만 시켜주시고, 사이드뱅이 없는 분들은 아시죠? 문질문질해서 잔머리 빼서 잔머리를 가볍게 컬을 넣어주시면 돼요. 때론 발랄하게, 때론 격식 있는 업스타일로 다양하게 활용해보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제이유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